한낮에도 반짝이는 별빛. 현희 씨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살 된 영호는 엄마란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보통 아이들보다 지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자폐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영호를 데리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이끼 낀 돌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현희 씨에게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현희 씨는 영호가 자기 또래의 아이들처럼 감정 표현이라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아빠에게도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아빠가 장난감 로봇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어도 늘 시큰둥했습니다. 당신 우리 영호 때문에 많이 속상하죠? 회사 일도 힘든데. 영호 보느라고 당신이들 고생이지 뭐.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하고 목욕탕에도 가고 공놀이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야. 그렇다고 영호 미워하면 안 돼요. 현희 씨는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때뿐이지 뭐. 너무 걱정 마.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차차 나아지겠지. 남편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현희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영호 혼자 보기 힘들 텐데 친정이라도 가 있지 그래. 우린 걱정 말고 당신 식사나 거르지 마세요. 이번엔 열흘 동안이나 나가 있잖아요. 알았어. 근데 우리 영호 선물로 뭘 사다 줄까? 선물 사다 줘봐야 한번 반기지도 않는 애한테 괜한 마음 쓰지 마세요. 아빠를 남 대하듯 하니 정말 큰일이에요. 현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픔이 금방이라도 눈물이 되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열흘간의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현희 씨는 영호를 데리고 집에서 멀지 않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으로 가는데 눈발이 하나 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은행나무에 앙상한 가지가 찬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현희 씨는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희 씨가 잠시 생선을 고르는 사이에 영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영호는 미아 방지용 팔찌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희 씨는 갑작스런 충격에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희 씨는 영호를 부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둠이 내릴수록 현희 씨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현희 씨는 시장 곳곳을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영호의 인상착의를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안에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검정색 파카를 입은 5살짜리 아이인데 말도 잘 못하고 말할 때에는 입이 옆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요. 그런 아이를 보시면 이리로 연락 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현희 씨는 가슴속 깊이 싸매두었던 영호의 아픈 점들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희 씨는 시장을 나와 근방에 있던 여러 파출소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이 현희 씨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현희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거리엔 벌써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야를 가릴 만큼 굵은 눈발이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영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희 씨는 울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흐느낌을 집어삼키듯 겨울바람 소리만 웅성거릴 뿐 아이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밤 10시가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영호는 시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아주머니 덕으로 영호는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호를 찾게 해준 것은 남편의 운전 면허증이었습니다. 남편의 운전 면허증이 영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면허증 뒷면에 분실을 대비해 남편이 집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현희 씨가 영호를 데리러 갔을 때 영호는 엄마를 보고도 새파랗게 언 손으로 과자만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현희 씨는 멍하니 서 있는 영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영호야,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현희 씨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아침, 현희 씨는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아빠 보고 싶지 않니? 오랫동안 아빠 못 봤잖아. 영호는 무표정한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묻는 말의 의미조차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 현희 씨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지친 얼굴로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힘없이 앉아있던 영호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달려가 아빠의 다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영호는 아빠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영호는 매일 밤 아빠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현희 씨는 그때서야 영호가 왜 아빠의 운전 면허증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빠 얼굴이 있는 운전 면허증을 보며 영호는 매일 밤 아빠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아빠를 원망하듯 영호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영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끌어안았습니다. 영호야, 울지 마. 아빠도 우리 영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디 우리 영호 얼굴 좀 보자. 남편은 얼굴을 보려고 영호를 품에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채 아빠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무데도 안 갈게. 아빠는 다 알아. 말은 못하지만 우리 영호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자라면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으로 감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현희 씨는 잠든 영호의 속눈썹에 피어있는 맑은 별빛을 보며 어쩌면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소풍 온 아기 천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호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어. 사랑이 있는 한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야. 현희 씨는 잠든 영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만날 수 없어도 만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마다 온통 그의 얼굴입니다. 눈물겨운 것들마다 온통
그의 얼굴입니다. 누구의 가슴에도 하나쯤은 한낮에도 반짝이는 별빛이 있습니다.